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의 뭐하지? 피처와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들고 있었어? 네, 저희가 오늘 뭐하지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콘텐츠로 하는 거죠? 그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네. 가로앉으면 좋아하세요? 갑자기? 가로앉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가 평소에 자주 먹어요, 이거 가로앉은 배. 오빠는 뭐 할 때 먹어? 저는요? 어. 저는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가로앉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죠. 아! 시즌2로 콘텐츠를 뭘 할까 하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겸 CM송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가라 만든 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거 앞 광고, 뒷 광고, 옆 광고 아무것도 없고 내 돈 내 산. 저희가 직접 많이 사용해보고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구성해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르라고? 네, 네. 자르세요. 저도 대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살짝 두껍게 해야 돼요. 두껍게 해야 돼요. 뭐요? 양파요? 참견나. 어, 미안해요. 나 몰랐어. 거의 그냥 토막내 갔어. 거의. 아니, 거의 양파 회 같은 느낌. 아, 자, 대파는 이렇게 썰면 되죠? 언니들? 언니한테 말해주세요. 대파 이게 동생들 아, 네. 조금만 더 나아가 이거를? 아, 이거를? 아니 그동안 들어와서 해주지 않나요? 이건 짜그맣게 일단 불고기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네네. 뭐가 들어가냐면 네네. 설탕 두 스푼 드리겠습니다. 네. 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꽉 채워서요? 네.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불고기는 모름지기 달아야죠. 두 개 그 다음에 물엿 한 스푼. 갈아 넣는 배가 중요한데 얼마나 넣을까? 반캔 넣을까요? 반캔만 넣을까? 네. 자, 그런데 반캔만 일단 먼저 넣어볼게요. 가베. 네. 됐어. 됐어. 반캔 넣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양파 다진 거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반 스푼이요? 네. 이거 반 스푼이 안 넣어요? 그렇게 많이 썰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와, 간장이 이제 간장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열 스푼 정도. 열 스푼이요? 네. 아, 근데 감으로 해볼게요. 진짜로? 어, 아, 우리 먹을 거야. 어, 예, of course, don't worry. 자, 먼저 따고 간장 한 번 이게 한 스푼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리액션을 바라는데 두 번, 여덟 번 넣을게요. 여덟 번 여섯 번 여덟 번 진짜로? 어. 그게 8초 아니야? 네. 후추 조금, 후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내가 감으라고 한 스푼 넣어봐. 요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슈룩. 그다음 끝이에요. 섞어주면 됩니다. 자. 갈배. 네, 이제 비빔국수. 비빔국수를 손질을 한번 손질해보는데요. 간단해요. 오이, 당근, 그리고 양파. 양파도 하나 좀 넣어볼게요. 아, 양파 참 많이 넣어. 이번에는 양념 비빔면 뭐? 양념장 맛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재료가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와, 역시.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와, 다진 마늘 참 많아. 한국 음식은? 다진 마늘 안 들어가. 설탕, 마늘, and 뭐 있지? 양파, 간장 한 스푼. 네. 그다음에 고추장 두 스푼. 좋은데? 손맛, 피터 손맛. 장갑기만 하고 되게 불편하다. 자. 자체 효과만 계속 끌어갑니다. 왜? 되게 싫어하는데? 왜? 왜? 방금 편한 봤어?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거 첫 시작인데? 그때 첫 고추장인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한번 더 봐야 돼. 이때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근데 만져보니까 양이 되게 작은 것 같아. 아, 뭐 조금 먹으면 되죠. 그럼 터졌는데요, 그래요, 시원씨. 이걸 그냥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뜨거운 걸 같이 들어가는 거. 야, 비빔국수 만들기 어렵다. 야, 그냥 라면 먹잖아. 너무 귀가 빠지고. 자, 이거 넣을게요. 네. 우와, 섞을게요. 우와. 아까 손맛 좀 맛있게 섞어주세요. 손맛이요? 장갑이 들어갔는데 손맛이 나요. 이것만 찍... 깔배. 고기가 살짝 익으면 소주를 볶아줄 것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소주 갈아 넣는데 4시간 만들겠습니다. 자, 소주 한 이만 좀 넣고.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이제 섞으면 됩니다. 아, 이 수저를 쓰면 되는구나. 아, 괜찮아, 아까 닦았어. 아까부터 계속 내 손만 먹고 싶다고. Nope. 자, 한번 맛보겠어요. 어때? 나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어. 이거 왜? 너무 맛있어서 그냥 계속 들어간다. 맛있어? 어. 맛없지? 아, 진짜 먹어. 아, 이거 못 믿어. 이표는 못 믿어. 이표는 아, 먹어봐. 진짜 맛있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오! 되게 맛있다. 야, 야, 먹어봐, 먹어봐. 소주 맛이 하나도 안 나. 아니, 끝맛은 소주 맛이 나는데. 아, 근데 또 시원하면 맛있을 것 같아. 더 시원하네. 맛이 뜨거운 것 같은데? 그니까. 냄새는 죽이는데? 어, 냄새 되게 좋아.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야, 이거 밥 도둑이다, 이거. 어, 맛있을 것 같아. 깔배. Can you see the light? 저희가 이제 만든 걸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갈아 만든 배로 만든 아, 불고기, 불고기, 아, 비빔국수, 갈아 만든 배로 만든 소주 칵테일 네. 다 합쳐서 갈배 새끼. 짠. 네, 건배.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주 맛이 여러분 하 끝에 살짝 나는데 먹으면 좀 많이 취할 것 같긴 해요. 어, 이거 많이 먹으면 취할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맛있다. 먼저 만든 비빔국수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먼저 드세요. 저희가 만들 때 정말 맛있는 초장 맛이 났었거든요. 비빔국수 맛이 아니고. 그래서 골뱅이 소면으로 메뉴를 바꾸자고. 뭐야? 네, 골뱅이 소면입니다. 먹어봐. 이거 맛있어? 파란 가시. 불고기 맛있네. 저희가 처음에 불고기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괜찮지? 슴슴하니 먹만하지 않아? 이건 좀 감이 세고 얘는 조금 괜찮아요. 자, 가본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걸로 좋은 시행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 만들 때. 갈면서 시행성 많은데 요리를 잘하면 또 맛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요리를 못해서 그렇지. 아까 칼질하는 거 맞죠? Ladies and gentlemen, have you ever had that pear drink called IDH? It's pretty good. You should try it. IDH. Okay.
본격 음주 음주 권유 방송. 오! 되게 맛있다. 야야 먹어. 다음 날 술인 속을 부여잡지 말고 냉장 돌려라. 날보다 더 배 같은 갈배를 마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르는 달달함을 느껴. Nothing beats so hangover like the idea. 뭐였지? 막국수인가? 막국수 뭐였지? 아 비빔국수 메스 알지? 아 지금 시간 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어 그때 한번 끼가 있는 거 슬게 카페 습자 대파 이 정도 될까요? 없냐? 잠깐만 끼고 갈게요. 혹시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소주에도 타먹고 숙취까지 갈매로 아침에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It sounds pretty good. Do you want to join me?